와 이씨 와 대박이다. 후기 얘기해줘 후기. 저 여기 블랙아웃이 심하고. 오! 되죠? 약간 되는데? 아 힘들어 나도 힘들다. 너무 힘듭니다. 딱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몸이 뭔가 이게 준비가 된 느낌입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터질라님이 오신 김에 선물 하나 드리려고 준비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터질라님의 프레스를 제가 한 10kg 정도 향상시켜 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몸에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가 있어요? 흉추가 조금 뻣뻣하고 잘 안 열립니다. 포징 잡을 때도 외전이 좀 안 돼서 그러니까 텐션이 앞에가 너무 센 거죠. 제가 좀 풀어드리고 싶은데 운동을 진짜 오래 하시고 좀 많이 하시는 분들 이 텐션이 웬만큼에서는 안 풀려요. 웬만큼에서 안 풀리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몸 일자로 두면 되고 한번 누워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허리 다 붙인 다음에 팔 이렇게 옆으로 쭉 펴고 한번 편안하게 있어보세요. 팔이 엄청 편하게 닿아야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약간 텐션이 걸려있죠? 왼쪽이 안 닿네요. 그렇죠. 원판을 하나씩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얘를 누르는 거예요 지금. 네. 눌러줘요. 그 원판을 잡아보세요. 네. 제일 쉬운 포지션 여기에요. 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들어질 거예요. 네. 좀 여유된다 싶으면 조금 더 올려보세요. 이렇게요? 네. 움직일 수 있겠죠 충분히. 네. 가장 힘든 포지션은 팔꿈치가 내 몸 가장 가까이 왔을 때 가장 힘들어요. 네. 그래서 팔꿈치를 점점 몸 안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해보세요. 엄청 시원하죠 솔직히.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사실 근데 아직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여기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 좀 끌어당기려고 노력해보세요. 사실 여기가 지금 가슴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여기가 안 열리는 거거든요. 지금 엄청 딱딱해요 지금. 와 이씨 와 대박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항상 수축 하다 보니까 네. 많이 닫혀 있는 건데 웬만큼 스트레칭으로 안 풀려요. 이 정도로 눌려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좋은 거는 이제 이걸 지금 패시브 스트레칭 하고 있는 건데 네. 여기서 이 원판을 들려고 10초만 실제로 들지 말고 네. 들려고 노력 말고 10초만 시작 10 5 8 7 6 5 4 3 2 1 좋아요. 이번에 팔꿈치 조금 이제 안으로 더 끄집어 올게요. 이렇게 안쪽으로 지금 가슴이 더 열리죠. 네. 오케이. 그때 이제 허리 안 꺾이게끔 최대한 눌러주시고 어떤 느낌이 가장 좋냐면 팔이 W가 돼 있다고 하는 느낌이 가장 좋거든요. 네. 손은 위에 있고 팔꿈치는 아래에 있고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쿼트 견착하는 것처럼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네. 네. 오 그렇죠 그렇게 이거 많이 해주세요. 이게 진짜 효과적이거든요. 가슴을 여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요거보다 저는 더 효과적인 스트레칭은 좀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못 느껴본 스트레칭인 것 어이가 뭐 여기 블랙아웃이 막 벽이 되고 이렇게 밀면은 등만 조인 느낌 난다거나 안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확실하게 이런 자극이 와야 다음에 또 해요. 사실 어중간한 거 가르쳐주면 사실 잘 안 하거든요. 맞아요. 진짜 센 거 확실한 거 느낌 오는 거 느낌 오는 거 이런 거 알려줘야 꾸준히 할 수 있어서 네. 이렇게 하나 첫 번째 준비해봤고 이번에는 좀 어깨로 넘어가 볼게요. 내외전이 사실 프레스 할 때는 좀 많이 쓰이거든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내외전이 확보가 안 돼 있으면은 되게 어깨가 많이 찝혀요. 내외전을 먼저 확보를 시킬 건데 어떤 거 많이 시키냐면 뭐 이렇게 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많이 시키죠. 네네네. 근데 이거를 사실 안 되는 사람들은 훨씬 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를 좀 하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잘 안 해줘 걸어보시고 네. 잡아보세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뒤로 감아서 그 포지션을 만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렇게요? 오, 아예 안 되는데? 아예 안 되죠? 예. 지금 오, 엄청 뻣뻣하구나. 아예 안 되는데. 자, 여기서 좀 더 쉽게 해볼게요. 자, 여기서 쭉 당겨보세요. 네. 이렇게 쭉 꼭 가져놔 보세요. 자, 거기서 일단 그럼 먼저 가슴을 연다고 생각하고 저 한번 보세요. 팔을 이렇게 쭉 펴서 이렇게 가슴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열어서 좀 한 5초만 있어볼게요. 오. 4, 3, 2, 1 이번에는 밴드를 가슴 플라이 한다고 생각하고 당겨볼게요. 5초만 시작 5, 4, 3, 2, 1 이제 여기를 좀 열어놨거든요. 네. 뒤로 천천히 가서 팔을 이렇게 뒤로 넣어서 잡을 겁니다. 오! 되죠? 약간 되는데? 되죠? 거기서 뭐 할 거냐면 밴드를 아래로 누를 거예요. 5초만 눌러볼게요. 1, 2, 3, 4, 5 힘 쭉 풀어보세요. 그럼 좀 더 올라갈 거예요. 좀 더 올라가죠. 그 포지션에서 좀 이렇게 내려가면 더 텐션이 세게 걸리겠죠. 여기서 또 아래로 5초만 눌러볼게요. 시작 1, 2, 3, 4, 5 힘 또 후 풀어보세요. 좀 더 올라가죠. 올라가죠. 자,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쭉 내려가서 여기 포지션에서 또 5초만 아래로 당겨볼게요. 시작 1, 2, 3, 4, 5 또 힘 후 풀면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우님 손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 상한골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럼 어깨가 이렇게 점점 펴지면서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사실 그냥 내가 뭐 사실 백나천날 해봐도 안 돼요. 네. 근데 밴드에 텐션이 걸리고 내가 그걸 반대로 저항하려고 하면서 힘이 생기면서 점점 올라가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개선시키면 됩니다. 좀 많이 나아졌죠? 네. 그리고 그죠. 지금 좀 아파요. 왜냐면 스트레칭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손도 꼭 해줘야 됩니다. 반대손. 네. 먼저 가슴을 쭉 이렇게 열어줍니다. 가슴을 열어서 가슴이 쭉 이렇게 열리게끔 해주고 5초만 있어볼게요. 5, 4, 3, 2, 1 플레이 한다고 생각하고 살짝만 당기고 5, 4, 3, 2, 1 그 다음에 팔 안으로 이제 말아서 넣을 겁니다. 오케이. 좀 편하네요. 그죠. 여기서 이제 아래로 밴드 당겨볼게요. 네. 아래로 시작. 1, 2, 3, 4, 5 힘 풀게요. 후.
그럼 좀 여유 있으면 살짝 앉아주시고 그리고 여기서도 아래로 시작 1, 2, 3, 4, 5 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완전 앉아서 밑으로 당겨줄게요 시작 1, 2, 3, 4, 5 힘 풀게요 후 그래서 요거를 저처럼 이렇게 앉을 수 있을 때까지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지금 좀 아프지 앉으면 그래서 요거를 차츰차츰 내리면 되거든요 단계 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내전을 먼저 확보해 주시면 되고 이제 좀 팔을 이렇게 탈탈 푼 다음에 아까 전에 뭐 안 된다고 했던 거 한번 해보시면은 아까보다는 좀 나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잘 빠지니까 그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내회전을 개선시키는 거고 특히 벤치프레스 하기 전에는 이 내회전을 개선시켜주면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상완골이 지금 전방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 각이 좁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가슴을 잘 못 쓰고 그냥 뒤로 빠졌다가 가끔씩 어깨 아프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빼놓으면 뒤로 빠져서 쉽게 해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거 했고 그럼 이제 외회전을 할 건데 잡고 발로 밟아요 그 다음에 이 발에 처음에 힘을 빼요 밴드 따라오게끔 받는 다음에 얘를 뒤로 넘겨줘요 넘어갔죠? 네. 밟아요 어? 잠깐만요 발이 발로 텐션 조절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네. 오. 네. 이 발로 이 텐션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힘 못 쓰겠죠? 아니 선두가 팔꿈치가 네.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요걸 해야 돼요 이렇게 저처럼 아무 저항과 안 걸리게 네. 이게 돼야 돼 아예 안 넘어갔네 그쵸 근데 이제 텐션 조절하면 돼요 익스텐션 한다고 생각하고 위로 올릴 거예요 위로 익스텐션 해보세요 시작 5 4 3 2 1 힘 툭 풀고 발로 살짝만 더 내리고 다시 5초 익스텐션 5 4, 3, 2, 1 힘 풀고 발로 조금 더 내리고 그렇죠 더 내려가죠 네. 익스텐션 1, 2, 3, 4, 5 힘 툭 풀고 그렇죠 이제 발 밟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안 돼요? 한 번 더 해볼게요 1, 2, 3, 4, 5 힘 후 풀고 발 최대한 다 밟아버리고 어이구. 되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익스텐션 세게 해볼게요 익스텐션 세게 10초 시작 10, 9, 8, 7, 6, 5, 4, 3, 2, 1 후 힘 푸세요 그냥 편안하게 후 늘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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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늘어납니다 네. 오케이 발 살짝 들어올려서 이제 발 풀게요 어깨가 엄청 많이 안 움직이고 있는 네. 상태인데 그 어깨를 안 움직이게 하는 주범들이 사실 이두랑 뭐 삼두랑 등이랑 네. 뭐 다 엮여있거든요 이렇게 풀어버리면 됩니다 그냥 삼두 근성장이 좀 되네요 스트레칭과 저는 이런 운동을 좀 같이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먼저 개선시켜 놓고 이제 진짜 외회전 힘을 길러야 돼요 약간 잘 넘어와야끔만 만들어 놓은 상태고 네. 여기서 이제 힘을 좀 길러주셔야 되는데 이 여축을 딱 고정시켜 놓고 덤벨 아래로 쭉 내릴 거예요 내릴 수 있는 만큼 쭉 그리고 천천히 올라가고 그리고 다음번에 내려갈 때는 그것보다 조금 더 가려고 노력하시고 쭉 올라가고 둘 쭉 올라가고 셋 오 금방 늘어나네요 넷 지금 이제 뭐 한 거냐면 내외전은 이 덤벨로 이렇게 패시브로 걸어버린 거고 외전을 액티브로 걸어서 네. 외전은 힘 만들어준 거고 내외전은 범위 만들어준 거 한 거거든요 반대쪽 해볼게요 많이 안 내려가도 괜찮아요 네네. 되는 범위까지만 확실히 안 그쵸 그래서 이걸 안 되는 쪽을 될 때까지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프레스 할 때 한쪽이 덜 미는 경향이 안 생기거든요 이렇게 하고 네. 이제 맨 마지막으로 중화부승모근의 기능을 한번 제가 끝으로 끌어올려 드리겠습니다 네. 할 수밖에 없는 자극이 넘쳐나는 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연하면 유연할수록 벽에 붙으면 되고 저처럼 좀 뻣뻣하신 분들은 한 주먹 하나 정도 벌리면 되고 자 손을 위로 쭉 뻗습니다 쭉 뻗고요 그 다음에 벽에 딱 기댄 다음에 가슴을 딱 붙인 다음에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가시고 그리고 내려갔으면 이제 가슴이 점점 뜨겠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손을 띄울 겁니다 10초간 띄워볼게요 가슴 뜬 상태에서요? 가슴을 떠도 되고 눌러도 돼요 누르면 더 힘들어요 네. 뭐 상관없어요 자 손을 10초간 떼겠습니다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바로 느낌 오죠? 이거 시합장에서 바로 펌핑 해야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좀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팔꿈치를 쭉 펴는데 좀 더 집중해 보세요 팔꿈치를 완전 펴져 있어야 돼요 팔꿈치 완전 펴고 쭉 내려가 볼게요 오른손만 10번 띄울 겁니다 10번이요? 10번 이렇게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손 하나 아홉 열 터질라 후기 하나 알려주십시오 아 힘들다 힘들다 너무 힘듭니다 아 그렇죠 얼굴 빨개지는 모습 뭔가 프레스 할 때 딱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뭔가 지금 빡 해가지고 빡 몸이 뭔가 이게 준비가 된 느낌입니다 지금. 아 좋아요 좋아요 확실히 제가 좀 해보고 효과적이고 선수분들이 했을 때 내가 이게 좋아서 계속 하게끔 할 만한 것들만 제가 추려왔거든요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전 다 좋았고 일단 네. 처음에 가슴 스트레칭 하는 게 제일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 매일 해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가슴에 이렇게 스트레칭 된 느낌을 느끼기 어려운데 그쵸, 팔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쵸 뭐 끝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 블리스님이랑 퍼즐라도 앞으로 이제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